아, 아무리 그래도 물건을 공짜로 드릴 수는 없어요. 어? 뭔가요, 당신들은? 아, 혹시 검은 양팀을 대신해서 온 증원군인가요? 어, 마침 잘 됐군요. 지금 특경대가 테러리스트 잔당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어서 가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누가 특경대 따위를 도울 것 같아요? 헛소리 그만하고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곳 공항 로비는 우리가 접수할 거예요. 칼바크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서 말이죠. 아, 로비를 접수하겠다고요? 그럼 혹시 당신들 테러리스트와 한패인 건가요? 우릴 테러리스트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칼바크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현할 칼바크의 병대라고요. 칼바크의 병대? 당신의 테러 조직의 이름이 그건가요? 정말 테러리스트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이곳은 이제 우리 칼바크의 병대가 접수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통제를 따르도록 하세요. 만일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이곳 상황을 유니온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여기 계신 바이올렛 씨가 당신을 혼내줄 거예요. 그래요. 본인은 아니지만 돈을 받기로 했으니 일을 해야겠죠? 아니, 뭐예요? 당신! 전임 사장님의... 어떻게 당신이 여기... 아, 알았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키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거 든든한 연줄이 생겼네요. 자,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보죠. 내가 또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거지? 아, 여기 얌전히 있을게요. 도망 안 치고요. 맛있는 요리 드시고 나쁜 마음은 버리세요. 여러분은 누구시죠? 누구신진 모르지만 마침 잘했어요. 막 맛있는 만두가 완성된 참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아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잘 들어요. 이제부터 이곳 공항 로비는 우리 칼바크의 병대가 접수하겠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순순히 우리의 통제에 따르고 외부와의 연락을 삼가도록 하세요. 그럼 설마 당신들 테러리스트인가요? 하필이면 검은양 팀도 특경대도 없는데 여기에 찾으러오다니. 검은양 팀... 마침 잘 됐군요. 그들은 지금 어딨죠? 이곳에서 테러리스트 잔당을 제압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이 생겨서 잠시 공항을 떠난 것 같아요. 특경대는 지금 로비 바깥에서 테러 조직을 진압 중이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딱 적당한 때에 공항에 왔다는 뜻이군요. 좋아요. 방해꾼이 없는 사이에 로비를 완전히 점거하겠어요. 당신도 우리의 통제에 따르세요. 만일 안 따른다면 여기 있는 바이올렛 씨가 당신을 혼내줄... 이거 샤오린 씨잖아요. 오랜만이네요. 할머니께서는 정정하신가요? 아, 이거 오랜만이에요. 그야 물론 정정하시죠. 할머님이 요즘 아가씨한테 차 주문이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셨는데 무사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뭐하는 거예요? 얼른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바이올렛 씨. 안 그러면 시급 안 드릴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은 알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샤오린 씨, 순순히 우리 말에 따라주세요. 단골손님이 갑자기 폭도로 변하다니.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칼은 치워주세요. 맛있는 요리 드시고 나쁜 마음은 버리세요.